영상회의 날을 기록한 잊혀진 참전영웅의 수기가 발간되면서 우리는 역사적인 그날로 돌아갈 수 있었다. 생전 참전회고록 발간을 통해 자신의 전공을 공개한 여러 참전영웅과 달리 그는 인천에서의 2주 동안의 일기를 50년간 벽장에 넣어두었다. 1998년 그가 사망하자 유품을 정리하던 가족이 수기를 발견하고 2002년 발간된다. 바로 해군 장교 유진 클라크가 작성한 수기, 인천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이다. 그는 바로 인천 상륙작전 직전 특공대를 이끌고 팔미도 등대를 점령해 상륙함정들이 좁은 비어수도를 무사히 진입하게 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인물이다. 이외에도 서부해안 일대에 한국헬로 유격대원들을 지휘하여 게릴라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압록강에서 중공군의 남하사시를 먼저 탐지해 보고했다. 목숨을 걸고 위험한 작전을 수행한 그에게 최고영예 중 하나인 은성무공훈장이 수여된다. 팔미도 등대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 맥아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한 마운트 맥킬리함으로 귀환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제작진이 입수한 미 국립문서보관소의 영상 설명에는 단지 D-Day, 인천의 맥킬리함 승선, 1950년 9월 15일 접근하는 한국 어선의 해군 장교와 미상의 정보 장교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제작진은 짧은 영상 장면과 그의 수기, 작전 참가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교차 검증을 시작했다. 이를 위해 그의 수기, 인천의 비밀의 내용을 재구성했다. 팔미도 작전이 끝나고 날이 밝아 아침이 되었다. 망원경으로 맥아더 장군이 타고 있을 마운트 맥킬리호를 찾아냈다. 우리는 홍통배를 타고 연정, 개인주와 함께 기암 쪽으로 접근해 갔다. 기암에 이르러 해군 장교 모자를 벗어 손에 들고 흔들었다. 아마도 우리를 적의 자살 특공대로 의심한 것 같았다. 나는 이 선장에게 엔진 정지를 지시했다. 이후 소형 상륙정 한 척이 접근해 왔다. 거기에 탄 해군 소위는 나에게 총을 겨누며 신분 확인을 요구했다. 내가 먼저 기암의 승선에 신분이 확인되자 나머지 인원들도 맥킨리호에 올라갈 수 있었다. 작전 인원 6명은 디젤 어선에서 목선으로 옮겨탄 후 팔미도에 상륙해 작전을 성공시켰으며 이들은 유진 클라크, 클라크온 육군 소령, 존 포스터 육군 중위, 연정 소령, 개인 주대령, 최규봉 켈로 부대장이다. 제작진은 미 국립문서보관소 등에서 인천 상륙작전과 관련해 열람 가능한 거의 모든 영상 자료를 입수해 분석했으며 유진 클라크의 수기와 참전 용사들, 작전과 관련된 언론 보도 내용을 비교한 결과 이 영상의 인물들이 바로 가려진 상륙작전의 영웅들로 판단했다.